안녕하세요. 자스웨스페 베르입니다. 오늘은 잠팀님이랑 같이 글라스 데코를 사용을 해서 크리스마스 소품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조금 남았지? 한 달? 한 달 남았지? 그래 하지 말래. 너가 이걸 언제 올릴 줄 알고. 그 무슨 말이야? 짜잔. 이건 어항인데요. 뒤집어서 사용을 할 건데 이 어항에다가 이제 글라스 데코를 크리스마스 느낌 나도록 부착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작은 겨울 마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트리 같은 거나 아니면 조명 그리고 눈 표현을 해줄 스티로폼 같은 거를 구매해서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구매한 거는 악세사리를 꾸미는 용도로 이제 구매를 하긴 했는데 나는 요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 한번 물어보자. 이게 그거다. 팔찌. 어린이 팔이 이렇게 들어가나? 뭐야 이거? 반지. 넌 어디까지 들어가? 난 여기까지 들어가. 색깔은 음식으로 들어가 있어. 연습할 수 있게 투명 필름도 있어. 그러네. 자, 연습해 봅시다. 살짝만 눌러도 나온다. 어? 내 틀을 움직였어. 나 이제 더 이상 이 틀을 못 만들어. 자, 됐다. 나 체리 만들었어. 귀엽네. 자기 자신의 꽃잎을 좀 봐. 저는 조금 귀여운 컨셉으로 해서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관련된 그림들을 요 어항에다가 그려볼 거예요. 자, 시작해봅시다. 시작해봅시다. 별부터 그려야지. 별 따라가 완전 안 되겠다. 어? 나 만졌다. 그치? 나 이거 만져버렸어. 점. 닦어. 물티슈. 만졌다. 물티슈. 괜찮아. 아니. 거기를 닦아야지. 아. 내 걱정 하는 거 아니었어? 번진 거 있어? 번진 거? 진짜? 번지지 않게 해. 내가 여기다 별 그려줄게. 와, 이쁘다. 응, 괜찮다. 크리스마스 하면 뭐 갖다 오지? 선물 박스 좀 그려볼까? 오빠는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은 두 개가 있는데 빙빙블럭이라고 있거든? 아, 나 그거 아는데? 그거를 예전에 오빠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했잖아. 응. 어? 이 얘기는 이거 갖고 마셔야겠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생일 거, 선물이 너무 안 내린다. 여기다 다른 거 해야 되겠다. 하면 생각나는 그런 소재들 뭐 있지? 선물. 지팡이. 이 표면이 어항이다 보니까 구체잖아. 그래서 그냥 흰. 이 빨간색이 잘 흘러내려. 흘러내리는 색들이 있나 보다. 초록색, 흰색은 그냥 됐거든. 이렇게 흘러내리는 색들이 있나 보다. 여기다가 크게 눈송이 그리고 싶었는데. 뒤집어도 되지?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올 수 있는 작은 마을을 여기 위에다 꾸며줄 거예요. 그래서 트리를 끊어가지고 나무 같은 걸 만들어줄게요. 끊자. 눕혀봐라, 눕혀봐. 자, 슥슥슥슥슥슥 넘어가요. 이 나무는 폴란드에서 나는 나무 알아?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나무. 진짜? 응. 다이소에서 이 나무를 수입하면 이런 장식들도 같이 해야 돼. 무시하지 마라.
난 마을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나무를 원해. 어? 니퍼 갖고 오자. 너 니퍼 갖고 있지? 응. 소연아, 이거 너무 길잖아. 자꾸 소연이라 부르면 어떡해. 그럼 뭐라 불러? 박씨, 너무 길잖아. 올라가요. 너 영상 잘 되라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 왜 그렇게 쳐다보니? 내가 보면 내 영상 잘 되기보다는 자기가 이미 즐기고 있어. 즐기는 자들은 못 따라가지. 갓단 선물 열매의 모습. 오케이. 큰 리본을 작은 리본으로 기조시켰어. 트리퍼입니다. 포장만 뜯은 새 제품이고요. 거짓말 치지 마. 마포역 직거래 원합니다. 그렇게만 그냥 얘는 옆에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오빠는 천장에다가 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뭐 그러는데 될까? 이렇게 너무 길 것 같은데 자신의 컨텐츠에 무관심한 뭐? 선물 먼저 붙이고 대략적인 위치는 잡았지? 응. 중간이야? 옆에. 응. 트리 이거 엄청 흥건하게 웃는다? 짜잔! 이렇게 눈망울 만들었어요. 오늘 밑에는 문이고요. 위에는 트리하고 선물하고 벨을 해서 꾸몄어요. 이제 이거를 어항 반대로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하지. 자, 그럼 이걸 인트로로 하자. 오빠! 왜? 나 눌러버렸어. 나머지는? 아, 어떡해.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도구를 넣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너무 귀엽잖아? 조금 어둡게 봐야 잘 보이려나 이제 불빛이. 이따가 불 한번 꺼보자. 그래.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덮어줄 건데요. 또 눈 내린 마을에 눈이 더 올 예정이라서 저희가 인공 눈을 더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건전지 요 부분은 요 밑에 붙여가지고 밖에서 안 보이게끔 할 거예요.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지? 전선 쪽은 그냥 하지 마. 거기까지만. 이 수평 맞추고. 맞아?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완성을 시켰어요. 이쁘다. 우리가 만든 것 중에 제일 잘 만들었다. 불도 한번 꺼봐. 짜란. 불을 다 끄고 자, 저와 부둥이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있는 이 겨울밤. 사실 저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디어를 잘 내가지고 무드등으로 딱 만드니까 글라스 데코가 빛을 받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느낌도 너무 잘 됐어요. 생각보다 너무 분위기 있고 예쁘게 나와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새로 이사가는 집에다가 TV 옆에 무드등 장식을 이렇게 둘 거예요. 그러면은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